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의 시사 대담에서는 전번에 이어서 출판인 최태림님을 모시고 지난 한 100여 일 동안 4.15 총선의 그 총선 결과를 충분히 분석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그렇게 준비를 해 오셨습니까? 예. 예, 차근차근하게 발표해 주시면 좋고요. 저번에는 에피타이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를 이제 조사하는 거, 그 부분을 다뤘다면은, 지금 준비한 거는 뭐 단품 요리라고는 할까요? 예. 예, 단품 요리 그러니까는 그 조작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좀 테마별로 한번 골라봤는데, 그것이 총 8가지가 되겠습니다. 8가지가 되는데, 오늘은 4가지만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그 방영했던 것을 축약본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예, 오늘 그걸 축약본을 만든 것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시죠. 예. 어쨌든 고객들이 잘 알아먹어야 되니까. 예. 우리가 그 조작이라 그러면은 그 253개 지역구에서 그 조작을 찾는다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지역구 아래도요 그동 단위가 있고 동 아래가 되면은 투표소가 됩니다. 거기서도 그 조작이 그러니까 3층 구조로 돼 있는데 그 하부 구조에서도 조작이 일어난다. 예, 그럼 그거 맨 위에 뭐가 있죠? 선거구,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예. 그 밑에 두 번째가 동, 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투표소. 투표소. 투표소, 동, 그 다음에 지역구.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3층 구조네요. 예, 3층 구조죠. 근데 그맨 꼭대기 지역구 아래를 들여다봐도 조작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거기 그 중앙선관위 데이터에 들어가셔서 동 단위를 조사해 보시면 재미있는 어떤 결과를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그 송파구 을입니다. 송파구 을에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배현진 그 여성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미래통합당에 예. 그리고 그분하고 이제 그 맞붙은 분이 최재성이라고 최재성. 그분도 민주당의 그 중량급 인사이십니다. 오늘 무슨 뭐 청와대에 예, 들어갔던데. 정무수석. 정무수석. 예.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배현진 의원이 그 상당히 그 저기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당일 투표를 조사를 해봤더니 만표 정도 이겼더라고요. 만표 정도, 이번 예. 선거에서 당일 투표에서 만표 이겼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성과네요. 대단한 그 눈부신 성과죠. 그것도 그 거물을 상대를 도저히 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 어떻게 해봐도 막할수 없을 정도로 만표 정도면. 예.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그 지역구 뚜껑을 열고 그 아래 그 동단위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그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죠? 자, 표를 봐주십시오. 거기 저 당일 득표율이라고 하는 거맨 앞에 그거는 그 당일 투표에서 최재성 씨, 그러니까 민주당 그 최재성 씨하고 통합당 배현진 씨가 몇대 몇이냐? 그러니까는 그 45대 55. 예. 그런 것을 보이고 있었고, 그 밑에는 이제 사전입니다. 사전 득표율. 거기 잠실 3동의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44%. 그 다음에 통합당이 56%. 그러면은 그 당일하고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그 아래 보시면은 가락 1동은 46대 54. 역시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당일이나 사전이나. 문정 이동도 45대 55. 똑같죠? 근데 삼전동을 갔더니 69대 31로 팍
바뀌어 있죠. 삼전동이 무슨 특별하게 아니 그게 이거는 그 삼전동의 성향이 아니고요. 당일에서 그 45대 55가 나왔으면 성향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성향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당일하고 비슷해야 됩니다. 당일하고. 예.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냥 엄청난 차이가 엄청난 났죠. 차이. 예. 그래서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예. 석촌동도 그다음에 잠실본동도 예.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당일하고 격차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요. 예. 삼전동의 경우에 맨 마지막 칼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4대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플러스 23대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플러스 21대 마이너스 23. 저거는 이제 각 정당의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를 뜻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럼 위에 두 개, 예. 세 개하고 밑에 두 개가 너무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게 지역구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경우에는 플러스 13에 마이너스 13 아닙니까? 예. 평균이, 예. 서울 평균이. 그러니까 이거는 두 배가 넘어요. 두 배 정도 돼, 두 배. 예.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불가능한 것 같은데. 불가능하죠. 이거는 이 동의 성향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전, 당일에서 45대 55가 나왔으면 이 사전에서도 45대 55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어느 동이든지. 거기서 어느 예. 거기서 이제 오차가 이제 뭐 플러스 한 3, 4 이 정도 예. 되는. 예, 예. 재밌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밑에 세 개 동 단위에 상당한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표 뭉치를 집어넣었다고 봅니다. 아. 표 뭉치를. 예.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겠네요. 너무 높죠. 그리고 같은 송파을 내서 저렇게 큰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거네. 아니, 동의 성향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관계였다, 예, 예. 당일 득표에서 사전 득표는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어느 동이든. 예. 그게 비율의 차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제가. 예. 들여다 보려고 하니까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자, 보시죠. 이게 그 저기 지역 그 성단위하고 그 다음에 동단위 그 밑에 투표소 단위 그렇게 되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큰 박스가 지역구. 예. 두 번째 박스가 동단위. 예. 그 다음 밑에 투표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조작자들이 만약에 보통 이제 지역 선관위 밑에 동수가 한 7개 정도 되고 많은 거는 22개까지 봤습니다, 제가. 7개, 22개 정도. 예, 아주 많. 그런데 그 도심지가 조금 작아요, 동의 수가. 예.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많습니다. 이 읍면동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가 이제 그 밑에 동별 투표소가 뭐 한 8개가 가장 전형적입니다. 예. 그래서 7 곱하기 8 하면 7, 8이 56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한 250개 정도 되죠. 전국의 그 지역 선관위가. 예. 그걸 곱해보면은 투표소가 이번에 15,0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투표소만? 예. 굉장히 많죠. 지역구는 한 250, 한 뭐 몇 개 정도 됐던가? 250개 정도. 250개 정도. 예, 예. 그렇게 가장 가장 최하단인 투표소까지 하게 되면
15,000개 정도 된다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보셔서 보시면 잘 알겠지만은 이 동단위에 다 조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253개만 돼도 힘들 텐데 거기서 새끼를 쳐가지고 동단위까지 하면 그거는 상당히 머리가 복잡하겠네. 어렵죠. 그래서 부정선거 회의론자들이 이런 걸 보고 야, 이게 되겠냐? 투표소마다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맞추려면은 이게 되겠냐는 거. 그 상당히 그 사람들이 그럴듯합니다. 이제 감을 잡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투표 조작 회의론자들은 모든 데다 조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야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정확하게 하려면 꼭 같은 표 표시 안 나게 투표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야기지.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저기 회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데 있죠? 예. 두개 동만 제가 동그라미 쳐놨지 않습니까? 예. 고기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고기만. 쉽겠네요. 그렇죠. 식은 죽 먹기겠네. 그런데 그 경우에는 동 단위까지 까면은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자, 감상하지. 보세요. 예. 아주 재밌죠? 그 좌측 하단에 보면은 그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근데 그 투표소마다 조작을 해야지 정확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두 동만 예를 들어서 두 동만 해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따블로요, 따블로. 그러니까 왕창 동 예. 단위에 100표를 조작해야 될것 같으면은 그게 동 단위가 10개면 다 10표씩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왕창 두개 동액만 50개, 50개씩 집어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예. 표에 보시니까 더블로 했지 않습니까?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13에 두배 정도 됐죠. 그거는 절반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반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지만 요렇게 일부 동만 조작한다. 일부 일부 동만. 동만 조작한다. 이게 중요하네. 일부 동만 조작한다. 골고루 하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딱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환경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언론, 사법부가 지금 다그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언론이 일단 캐지를 않을 거다. 언론이 일단 특집 기사를 만든다든지 뭐 조사를 한다든지 안 한단 말입니다. 침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감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설마 돈까지 지네들이 조사하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거 조금 한 단계 더 앞에 한번 가보시죠. 조금 전에 그 예. 맨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다 조작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왕창 밀어주기를 마지막에 세 군데. 세 군데만 하면 된다. 세 군데만 지금 더블로 집어넣으면 된다. 더블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동단위까지 까보면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기 선관위 그 데이터 좀 보시고 시간 좀 나실 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동단위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그 다음 그래프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예. 야, 이 동단위가 이게 참 멋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야수라고 하는 거는 미녀라고 하는 거는 뭐 배현진 씨를 미녀 시켜줍시다, 우리가. 예, 배현진 씨는 예. 미녀하고, 그리고 야수라고 하는 거는 최재성 씨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최재성 씨 뒤에 있는 흉측한 검은 놈이 있습니다. 그게 야수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야수가 이제 미녀를 잡으려고 그물을 탁 던졌는데 그 그물 이름이
플러스 마이너스 13이라는 그물입니다. 그거를 던졌는데 미녀는 아주 그냥 그 날랜 토끼처럼 빠져나갔어요. 그 그물에 걸리지 않고. 그래서 13%의 그 그물을 던졌지만 결과를 보니까 그 상당한 표 차로 미녀가 승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이 배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뒤집어진 데가 엄청 많았는데요. 당일 투표에서 배현진 씨가 너무나 많이 승리했기 때문에 만표. 예, 손을 대들 만표 정도 차이 나는 경우 거의 없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배현진 씨가 패배하지 않고 이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사전투표의 이 이상한 그 형태 가지고 뒤집혀진 데가 40군데. 40군데. 예, 40군데. 그래서 그 비례 투표를 볼 경우에는 비례 투표도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비례 투표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은 그 미래통합당이 한 두세 석 이겼습니다. 이번 선거에. 이번 선거에서. 예, 예.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뭐 그 저기 그 야당 쪽이 뭐 12,000표 득표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살짝 이긴 거거든요. 예,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저 미래통합당의 그런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뭐 176석이나 국민들이 밀어줬지만 그런 이야기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언어를 쓸 때 너무나 역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본인이 우리, 뻔히 알 건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혼수 상태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혼수 상태. 그러니까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에게 2-3표 정도 더 이기도록 그렇게 예. 지역구에서 밀어줬는데 결국은 선거 개표 과정과 이렇게 뭔가 업무가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선거에서 패배한 예, 거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 건데. 예. 자. 그래서 이번에 되게 선거를 조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 투표 회의론자들은 어떻게 그 많은 데를 다 조작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하지만 최태림 씨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세 개 단계가 있습니다. 맨 위에는 지역구,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투표소가 있는데 동 단위에서 골고루 조작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동이 10개 있으면 그 중에 두 개만 뽑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왕창 집어넣은 것 같다.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최태림 씨의 연구 결과고 거기에 대한 오늘 사례로서 송파 을입니까? 송파 예, 을에 예. 배현진 씨 사례를 들었는데 배현진 씨도 보면은 특정 동 그게만 집중적으로 그냥 따블 정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배현진 씨는 어떻게 이겼냐? 배현진 씨가 이긴 거는 당일 투표에서 무려 만표 가까이 이겼기 때문에 어찌해 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최재성 씨죠. 예, 최재성. 최재성 예. 씨를 예, 누르게 됐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최태림 예. 씨의 주장은 계산을 해보니까 대개 한 두 석에서 세 석 정도가 미래통합당이 정상적인 경우면 이긴 것 같다. 그렇게 정리 정도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예. 그 다음 주제로 예.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보시죠.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이미 그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당은 진보가 아니다. 자. 제가 이 표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보세요라고 했잖아요. 그 가만히 보니까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이 당일에 비해서 9%가 올렸죠. 예, 맨 하단입니다. 예, 예, 예. 그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전에는 민주당 지지자가 몰린다며요. 네. 그러면
정의당의 경우를 보십시오. 정의당의 경우에는 0%예요. 예. 하나도 안 올랐어요. 재미난 표현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의당은 진보가 아니다. 그렇게 붙인 겁니다. 아주 잘 정했네요. 예. 근데 지금, 예. 여기까지는 상당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제가 그 이 정의당을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게 이제 밑에 다음에 나옵니다. 보시죠. 자, 심상정, 이정미, 오현주, 문영미, 권태홍. 제가 그 저기 이번 선거에서 7% 이상을 득표한 정의당 후보자들을 뽑은 겁니다. 이게 몇 분입니까? 심상정 빼고 심상정까지 포함해서 5명. 5명이네. 예, 7% 이상이 5명이 나왔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정의당 내에서도 유력한 후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좀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상이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싫어하지만 이 정의당의 스타입니다. 얘네 예. 이분들이 정의당의 스타인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여성분들이 많아요. 예. 네 분이나 여성분이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을 보십니다.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심상정이 아까는 0%였는데 지금 0.2로 돼 있는 건 그 반올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쭉 보면은 많으면 그 3%대. 그러지 않으면 거의 0에 수렴하죠, 0에. 그러니까는 그 정의당은 이 사전투표에서 이 진보 성향 그 투표자들이 몰렸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높아지지 않았다. 어찌하여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이렇게 차가 나냐? 어찌하여 민주당과 정의당은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예. 같은 진보당 성향의 유권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흥미롭네요. 이게 정상적인 이제 상태입니다. 예.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 사이에 예. 7% 이상의 득표를 한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는 격차가 당일 득표율 빼기 사전 득표율 격차가 마이너스 0.2%부터 최대 한 3.4%죠. 예, 예. 3.4%.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분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 그룹에서 정의당을 원하는 사람이나 사전투표에서 정의당에게 표를 던지는 사람이나 거의 성향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해서 유독 진보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질 수 있냐. 그게 이상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참 이상하네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 선거에서 그 조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미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야기했지만 이야기했지만은 자료를 이렇게 정리한 거는 딴 데서 못 봤을 거예요. 예, 그렇게 예. 이렇게 정의당의 유력 후보 7명을 선택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테이블 하나 딱 정리를 하니까 이게 뭐 당일 투표 그룹과 사전 투표 그룹이 얼마만큼 정의당 투표 후보에게 거의 유사한 선호도를 보이는 거가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네. 그렇죠. 거의 일치하는 거네. 그러니까 사전에 진보 성향자들이 몰린다고 하는 거 그거 말짱 헛소리 아니냐. 그런 생각이 여기서 탁 드는 겁니다. 그게 헛소리라는 건든 그거는 통계학에서 대수의 법칙을 보면은 뭐 통계학의 법칙에 따르면 그게 분명히 헛소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헛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통계학을 다시 써야 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테이블을 보니까 뭐 아니 근데 그 예 그러면은 이 시간 관계상 아 시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이런 유용한 자료를 주셔서 고맙답니다. 제임스 심 님이. 아 예. 아, 이렇게 탁 그냥
조사를 해놓으니까 뭐. 원래 그 공병호 TV는 좀그 격이 높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진짜 대단하네요. 이 테이블을 이렇게 짧게 놓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방송 보시는 분. 정의당의 스타 플레이어들 7% 이상을 득표하신 분들이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 사이에 격차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칸입니다. 당일 대 사전 격차가.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 진보 측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것은 그런 종류의 주장이나 가설은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는 없다. 거지. 예. 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전수조사를 다 하셨답니다. 예, 그리고 조진철 씨가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대수의 법칙에 정확히 수렴합니다. 그게 표본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의 평균값에 수렴한다. 그걸 거의 이야기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게 소리샘은 완전 부정선거 부정개표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수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 지금 이야기한, 여기 예. 영구리님은 네, 부글부글 예, 속이 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일님은 이해 갑니다. 참, 여러분, 이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파 진영에서 이런 논리를 반대하는 농객들은 이런 걸좀 봐라 이야기. 학교 때 공부 안 했더라도 이런 걸좀 보고 사실 앞에 좀 진실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통계학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딱 통계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만 실시하는 기관이 아니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검증을 할수 있는 기관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계 수치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면 검증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4.15 총선에 대한 통계적 의심 상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만일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면은 세계의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우파파님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셨네요. 이게 하마처럼 살이 찐 열린민주당. 예. 예, 조금 있어 보시죠. 하마처럼 살이 찐 열린민주당. 야, 나왔네요. 하마처럼, 저거는 또 무슨 말인지 뭔가 이렇게 예, 책을 많이 또 만드시고 해놓으니까 너무나 은유 표현이 하마처럼 살이 찐 열린민주당. 그게 방심했다는 뜻입니까? 방심이 아니고요. 예. 이게 지금 요 3번을 이거를 뜯어보면은요, 이게 참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아주 그 추리소설을 읽는 것처럼 흥미진진했다. 탐정처럼 예. 진실을 파헤치는 예. 그래서 이거는 그이 결정적 실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캐고 들어가면은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그거를 재밌겠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하시죠.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볼까요? 이거는 그, 저,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거 아시죠? 예. 예. 제2 위성정당이죠. 예. 지금 최강욱 그 대표 있는데. 예. 예. 뭐. 처음에는 굉장히 선전할 것처럼 보이지만 열린민주당이 많이 밀어줬습니다. 불구하고 그렇게 의석수를 많이 차지를 못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왜또 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심층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재밌는 게 나온다. 자, 그러면은 한번더 설명할게요. 예. 그 워낙에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더 합니다. 그 영특하신 여러분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 그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는 당일투표에 비해서 얼마나 컸게요? 3분의 2 정도 됩니다. 66%. 예, 그러니까 당일에서 3명이 그 투표를 했으면 사전에서는 2명이 투표했다. 아직까지 그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를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초과하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히 커졌죠? 예, 상당히 커졌습니다. 엄청나게 커진 거죠. 네. 예. 그러면은 한 정당이 말이죠. 당일에 100표를 얻었다면은 사전투표에서는 규모만큼 얻겠죠? 그죠? 예. 규모만큼 얻으니까는 67%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의 그 오차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오차는 있겠지만은 67%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거기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시 부가를 설명하면은 지금 최태림 씨가 말씀하신 것 중에 다시 부가를 하게 되면은 만일에 특정 정당이 예를 들면은 뭐 열린민주당이 당일 투표에서 100표를 획득했으면은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사전투표에서는 66% 내외를 획득하는 것이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다.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열린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서 67%가 아닌 몇 프로를 얻었냐 하는 거를 조사를 해본 것이 다음에 나오는 표입니다. 자, 열린민주당의 불가사의한 당일 대비 사전투표율. 불가사의한,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 칸이 열린민주당의 그 득표율인데, 이게 제가 전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7%에서 67%를 초과해가지고 한 80%나 90%만 얻었어도 속아주겠는데, 이거는 두 배가 되니까. 푸른색 칼럼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 예. 푸른색 칼럼에서 예. 열린민주당. 예. 이게 황당을 넘어서 엽기라 그러죠. 이런 걸뭐 엽기. 이런 것을 두고 엽기적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 겁니다. 황당을 넘어서. 이거는 미배인도 필요 없고요. 이거는 미배인도 필요가 없답니다. 예. 내가 지금 그다음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박성현 교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박성행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님도 필요가 없고. 예. 이거는 그냥 그 조작 사고가 난 거예요. 이거는 배달 사고가 터졌고 조작 사고가 터진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을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도 전국적으로 쭉 보니까 이게 뭐한 22%, 2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자유통일당은 털린 수준이에요, 털린 수준. 당한 수준이고 강도한테 털린 수준이에요. 강도한테 예. 여러분 옛날 국어 배울 때 요즘에 분들은 그런 거안 배우실 건데 좀 고어로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눈에 빛이 펑펑펑 나가지고 그게 그냥 종이를 뚫는다는 정도로 꿰뚫어 본다 골똘히 본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 지금 이 도표 열린민주당의 불가사의한 당일 대비 사전 득표율, 이 최태림 씨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도표가 거의 제가 볼 때는 21대 총선의 부정선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클라이맥스. 절정입니다. 정확하신 표현입니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거는 뭐 통계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무슨 물리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그냥 초등학생 정도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딱두 개를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칼럼에 있는 기독자유통일당은 완전히 다 빼앗긴 겁니다. 66%에서 너무나 많이 빼앗겨가지고 그냥 20몇 프로 대부분 속해 있습니다. 이게 3분의 1. 3분의 1만 하고 3분의 1을 가져간 겁니다. 누가 가져갔느냐? 지금 추측으로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서로서로 좀 나눴는데 몰빵이 어디가 됐는가 열린민주당에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테이블을 이 통계란 것이 이 데이터란 게 위대한 것이 이런 걸 딱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열린민주당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겁니다. 해도 해도. 66%에서 무려 뭐죠? 30%, 40%대를 가져간 겁니다. 완전히 열린민주당을 밀어준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이걸 놓고 뭐라고? 조작이 없었다고? 부정이 없었다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한마디만 예. 딱 거든다면. 예. 이거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좀 설명을, 우리 고객들 위해 설명을 좀 더 하기 위해서 하시죠. 이 표 한 장으로 공병호 소장과 이병태 교수의 논쟁은 끝났죠?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로는, 이거 하나로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 결정적 실수라고 썼거든요. 그걸 좀 유식하게 하면 치명적 오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예, 치명적이죠. 여기 보니까 참 많이 정말 최태림 씨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기독자유통일당 관계자는 이 자료를 추가로 법원에 제출하세요. 통계가 필요 없는 완전한 분석입니다. 기독자유당 표가 열린민주당 쪽으로 갔네요. 부정선거 부정하는 인간들 속으로는 떨고 있죠. 하지만 지네들이 이기고 싶기 때문에 정부가 부정선거한 것이 좋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캡처를 하셔가지고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동안 통계 분석을 좀 이렇게 많이 했지만 이 표처럼 아름다운 분석은 참 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아름다운 표를 여러분들이 주변에 좀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들 계시면 다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열린민주당의 불가사의한 당일 대비 사전 득표율 아주 결정적입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여기 좀 더 설명할 게 있으시면 야, 뭘 또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브렉시가 그 상당히 그 활발해졌지만 아직까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역 앞에서 하는 그 브렉시를 보면은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정선거가 있는데 이거 가만히 놔둬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전파를 해주세요. 전파를. 예. 봐라. 여러분들이 하실 역할은 전파입니다. 제가 때로는 침식을 잊고 이 표를 만들어냈으니까 여러분들도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파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 소장님이 양정철 씨가 한 말이 나는 이번 선거 결과가 두렵다라고 한 말을 다른 프로에서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번 인용했어요. 예, 예. 너무나 명언이 돼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처음 양정철 씨가 이거 두 번 말했죠. 두 번 말을 했는데 처음에 말을 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몸을 낮춰야 된다. 그런 거하고 연결지어서 말한 게 아니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나는 선거 결과가 두렵다. 자, 그러면 이게 4월 16일 날 이게 바로 양정철 씨가 한 게 바로 이 대목을 말을 한 겁니다. 양정철 씨가 말을 한 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열린민주당의 강력한 압박을 받은 권력 핵심부에서 양정철 보고 그랬겠죠. 야,
저 열린민주당 요구 좀 들어줘라. 그렇게 지시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양정철은 선거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조작을 하면 이거는 걸리면은 이건 착살 나는 거거든요. 착살이 나는데 양정철이가 그걸 했겠습니까? 그래서 양정철이가 그렇게 답을 했을 거예요. 아, 그건 무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했는데도 권력 핵심부에서는 양정철한테 강압을 한 겁니다. 해라. 그러니까 양정철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누가 봐도 안 되는 그 조작을 해버린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양정철의 이 말에는 그 나는 선거 결과가 두렵다라고 한 말에는 지시자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 있는 겁니다. 지시자. 그리고 이제는 나는 발을 빼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 예. 있겠네요. 아니, 그래서 이 열린민주당의 이 심한 기형 같은 이 사전 득표율은 양정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공병호 TV를 통해서 최초로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양정철 씨, 미안해요. 우리가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저는 사실 그 양정철 씨에 대해서는 망명을 각오한 혁명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풍모가 낭만적인 데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별로 연연해 하지 않고. 예. 양형, 앞으로 자신한테 전개될 운명을 잘 감내할 수 있기를 빕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다른 분은.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치명적 그 저기 실수,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명적 실수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강압에 의한 실수 내지는 조작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엄격결에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예. 어쩔 수 없는 그런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양정철이가 회한이 드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잘 조작을 해놨는데 표시 안 나게 막판에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그 저기 표시가 나게 돼 있으니까 양정철이가 회한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올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몹시 두렵다. 이게 좀그 약간 시적이에요. 그 예. 표현이. 그 뭐가 두려운지 알쏭달쏭하죠. 알쏭달쏭하게 예, 이야기했거든요. 아주 알쏭달쏭하죠. 보통이 아니네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가 그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던가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자꾸 조사를 오래 하면 할수록 업그레이드가 돼요. 업그레이드가. 이런 생각은 저는 초반기에는 못했습니다. 초반기에는 못했는데 한90% 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양정철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만든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연구를 해 나가다 보면은 그 사람 내면 세계까지 파악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 자기가 그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돼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돼가지고 마치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지. 그냥 표피적으로 이해하면 나올 수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이게 보통이 아니네요. 이게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예. 지금 이 선거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선거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작을 해야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작을 할 때는 들통이 안 나게, 그리고 들통이 나더라도 둘러댈 수 있게 그런 원칙이 있더라고요. 제가
쭉그 관측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수치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조작의 수치입니다. 조작의 수치고. 조작의 수치. 예, 조작의 수치. 아주 오늘 표현이 아주 여러 가지가 아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은은한 게참 이렇게 아름다운 거죠. 조작의 수치. 예. 아, 이게 참 그러니까 멋있네.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양정철이가. 이게 내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아주 잘 짜놨는데, 아, 이게 막판에 와가지고 정모 씨 때문에 이거 완전히 이거 저기 저이 치명적인 어떤 그 허점을 남기게 됐네. 이거 걸리면 끝난다. 이거 걸리면 끝난데 이게 공병호 TV에서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정철이가 그런 여러 가지 그 회한이 있어서 나는 선거 결과가 두렵다라고 한 겁니다. 맞죠? 예, 그 진짜 그 4월 16일 날 나온 이야기는 문학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 참 묘한 말입니다. 그렇게 그첫 문장 나는 너무나 두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홀연히 떠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양반이 상당히 낭만적인 성향이 강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자리에 아까, 연연해 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번 자기 소신껏 또는 의리로, 소신인지 의리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고, 아주 그냥 그통 크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통 크게 딱 하고, 실패하면 나는 뜬다. 망명을 각오한 혁명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올해 초에 진중근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 양반이 가장 경을 칠 거라고, 그 정권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뭐다 발표가 됐으니까. 네. 예. 하, 근데 여러분 참 이거 봐도 봐도 예술이네요. 이 테이블이 21대 총선에 그야말로 완결판입니다. 완결판. 이게 21대 총선에 그냥 총합입니다. 총합. 열린민주당을 지나칠 정도로 밀어준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평균값이 당일 투표 대 사전투표가 100표 대 66표입니다. 그게 전국 평균이죠. 모든 당에. 그렇죠. 66%. 예. 전국 평균입니다. 이게 선거 전문가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 겁날 것 같아.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인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막판에 엉뚱한 변수가 터져버려가지고 이런 허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지금 당장 윤석열 총장이 고발을 하면 머리가 이상하지 않는 판사는 바로 이거는 이 저기 그거를 이제 내려야 되는 그런 건입니다. 이거 부정선거 규명하는 거 끝났어요, 여러분들 아셔요? 여러분들 저 이렇게 우리 산 타고 정상 가다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데 서면 그 발길을 그 다음으로 못 가잖아요. 너무나 그게 아름다워 가지고 아니 이 테이블이 그겁니다. 이게 그쪽에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일 텐데 그냥 넘어가죠. 네. 예. 미통당 공병호 TV 방문해서 부정선거 공부 좀 하고 이번에 부정 밝히지 못하면 대선은 불본 듯 뻔한 것이다. 우리는 뭐 대선이고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실과 진실을 밝혀야겠다. 뭐 그게 가장 큰 거고. 그리고 말이죠. 제가 소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을요, 통합당 주호영 의원한테 좀 제발 좀 전달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할까요? 그쪽에서 하시죠. 제가 아, 할게요. 나는 뭐 미통당하고는 별로 뭐 인연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예. 그 제가 주호영 그 의원님을 한번 만나겠습니다.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고 한번 또 할게요. 그럼. 만나고 그 다음에 예. 뭐라 그러는지 한번 하고. 그 영상을 보라고 예. 또 이렇게 문자도 주고 자료도 주고 그렇게 하시라고. 예, 그렇죠. 예, 나는 뭐 조용 씨도 많이 이렇게 까고 해가지고 별로 감정도 안 좋을 수도 있고 하니까 조영 뭐 비겁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다음도 또 이제 점입 가경입니다. 예, 그다음도 자, 봅시다. 발길을 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떼야죠 뭐 밤새도록 할수 없으니까. 예.
제목도 한번 읽어주시고. 예, 내 눈을 의심케 한 수도권 양당 획득 의석수. 제가요, 이거를 100일 동안 이 데이터만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하는데 제가 제일 그 쇼킹하게 느꼈던 그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일 투표에서 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52%, 미통당은 48%를 얻어서 대등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대등했는데 획득 의석수를 딱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05대 16이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 그 모의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소장님은 이거로 그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받아들일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없죠. 예. 이거는 누구나 보고 직감할 수, 직감. 직감할 수, 분석도 필요 없고요. 뭐가 좀 잘못됐다. 뭐가 많이 잘못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정치인은 이걸 보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할 거고 또 다른 정치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선거 전문가 아닙니까? 선거 전문가인데 아 이거 보면은 이상하지. 그렇게 이렇게 또 해놓으니까. 그런데 이런 그 저기 수치가 지금 저기 이런 그 언급이 잘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워낙에 그 증거가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거 찾느라고 바빠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이거 뭐 그 0.39라 그러는데 이게 뭐 0.39 그거 그 선관위 말대로 이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알쏭달쏭 하느라고 이런 걸 못 보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이 꽤 있어요. 요거 말고도. 앞으로 공병호TV에서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남아 내놓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는 참 좋네요. 네. 지금 이해당사자가 전혀 아니시니까. 예. 핵심 거를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조영 씨나 그런 핵심적인 멤버를 한번 만나보시는 건 좋겠네요. 예, 저는 저기 그 통합당에 그 특별히 만나보고 싶은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주호영 의원님은 그 대표, 그 원내 대표시니까 당연히 만나고 싶고요. 김진태 의원도 좀 보고 싶고요. 나경원 의원은 왜 말을 안 하는지. 물론 그거를 그 자기가 확신을 못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 100일이 지난 지금쯤에는 국회의원 했는데 이걸 모를까? 지금쯤 알 거예요. 가장 그 말이 나왔으니 그런데 가장 이제 아까웠던 분이 오세훈 씨. 예.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 예.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가장 아까웠어요. 그리고 예. 공병호 TV에서 보시다시피 나경원 씨나 아니면 오세훈 씨나 김진태 씨는 별도로 내가 방송을 한 두 번 정도 했거든요. 예. 너무나 그분들은 제 분석에 의하면 재검표가 들어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또 상징성이 뛰어나고. 예,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너무나 속이 쓰린 사람들이 여러 분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 그 조금 전에도 신범철 박사님이 이쪽에 오셨는데 예. 신범철 박사님도 재검표만 되면 바로 되거든요. 그런데 아.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냥 또 당에 좀 중진급한테 물어보니까 에이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해서 그만두셨대요. 예. 내하고 그냥 연결됐으면 그냥 바로 했을 건데. 예. 예. 조금 전에 말씀 좀 더 해보시죠. 아까 그게 예. 너무 아까워가 내가 이야기를 좀 더 했습니다. 예. 그래서 105대 16석이라고 하는 게 대등한 득표를 얻었는데 그렇다고 하는 거는 105대 16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뭔가가 빠져. 그래서 제가 과거의 선거에서는 어땠나? 그거를 추적해 봤습니다. 과거 선거. 과거 국회의원 선거 때는 어땠나? 그리고 진 쪽이 한몇 석이나 얻었나? 그거를 한번 조사해 봤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이 수도권에서 경합지는 몇 프로 정도 됐을까? 그런 것도 또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경합지가. 그래서 차이가 5% 나는 경합지를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예. 그게 253개 지역구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선거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수조사를 다 해서, 획득 의석수는 어땠는가? 그 다음에 이 경합지는 한몇 프로 정도 됐을까? 그런 거를 조사한 것이 다음 표입니다. 이름도 멋있네요. 패자의 목. 예. 지금은 패자의 뭐, 지금 패자는 대등하지만은 패자는 미래통합당이죠. 근데 왼쪽에서 두 번째 칸좀 보세요. 여야 득표비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 그표 받은 숫자의 비율. 근데 이게 대체로 대등해요. 51대 49, 47대 53, 52대 52대 48. 48.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양당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당제. 통계적으로.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당제 맞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수도권이. 그리고 경상도는 이제 확 쏠리고, 그 다음에, 전라도는 진보 성향 정당으로 확 쏠리고, 몰표가 나오고. 완전히 몰표던데. 예. 거의 90% 넘던데. 그래가지고, 충청권이 당락을 결정한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대선에서 충청권이 당락을 결정한다는 말씀 들었죠. 그럼요. 요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선거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럼요. 파고들면은.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합지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뭐 한, 뭐 이건 뭐한 30% 돼요? 예. 30%. 이게 5% 차이가 났는데, 5% 차이. 근데 이제 이번에는 16석을 얻었잖아요. 예. 105대 16 아닙니까? 그러면 16이 총 획득 의석수에 몇 프로나 되는가를 계산을 해봤더니 13%입니다, 13%. 그런데 20대에서는 30%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30% 의석은 갖고 갔다네요. 그 다음에 19대에서는 39%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총선들에서 그 평균치로 구해보니까 35%로 나왔습니다. 35%. 35% 정도. 예. 35%인데 이번에 13% 나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게 어느 정도 왜곡이 됐나를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35%에서 13%라고 하는 것은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박영하 교수 같으신 분이 이런 거 보면은 동전을 1,000개 던져가지고 또그 저기 나오기 힘든 뭐 그렇게 왼쪽에 이제 푸른색은 역대 그 선거에서 패자에게 주어진 몫이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노란색 예. 같은 경우는 21대 총선에 패자에게 주어진 몫인 거죠. 예. 현저히 격차가 나네요. 예.
통계적으로는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정선거를 지금 여러 각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요 네. 각도에서 봐도 재미있죠. 근데 앵글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예. 보니까 패자의 목, 패자의 몫이라는 그런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저렇게 역대 선거에 비해가지고 현저하게 패자가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어버렸더라.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근데 이 105대 16이라고 하는 수치는 이거는 가장 그 쉽게 알 수 있는 가장 쉽게 다가가는 그런 수치라는데 특징이 있죠. 예. 그 105대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어느 도표입니까? 그 앞에. 앞에 하나. 예. 예. 앞에. 예. 득표는 비슷하게 했는데 예. 수도권의 획득 의수는 의석 수는 105석 대 16석이다. 예. 수도권 양당 획득 수.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13%밖에 얻지를 못했다. 미통당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저기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님 요거 아셔요? 요거 보면은 가슴이 철렁할걸요? 왜 철렁하겠습니까? 이게 아직까지 들통이 안 났네. 아, 참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정말 무시라. 그런 일을 한 거죠. 예. 아, 그러면은 그 오늘은 사실 짧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저도 댓글을 읽어봤거든요. 댓글 읽어보니까는 길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핫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예. 몇 분이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지금 1557명이 지금 시청 중이거든요. 예. 그럼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1558명은 계속 보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데 예. 오늘 이 보시면서 훨씬 더 이렇게 이해가 쉬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확신하게 되는 그런 거냐. 예, 이게 전파가 돼야 됩니다. 전파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파를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세균 국회의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이 일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지금 정권의 실세들은 너무 안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유혈 사태가 나기 전에 정광훈 목사 같은 분하고 하루빨리 무혈 대타협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스마일 국회의장님한테 이 일을 맡기면 가장 잘 하실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적임자이시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정치 인생에서 최고의 업적을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전부 다 환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표님은 물론 우리하고 노선은 달리 하시지만 도덕성이나 역량에서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 진영에서 어른 노릇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 민주주의자로서 살아오신 대표님께서 플랜 A만 고집하지 마시고 플랜 B도 빨리 준비하십시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합니다.
참, 이, 정말 너무 많이 가져갔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표가 나는데 이게 지금 언론이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사실 벌써 이런 거는 그 밝혀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공소장님 뭐 연일 바쁘시니까 이런 거볼 틈이 없거든요. 너무나 이제 명확해졌는데 어쨌든 뭐 꾸준하게 계속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노력하는 방법이 중요하겠네요. 어쨌든 미래통합당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접촉을 좀 다방면을 해쳐가지고 그분들한테 또좀더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복잡하니까 저렇게 간단한 테이블을 가지고. 이게 그 놓을 때는 놓을 줄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양정철 씨가 낭만적이라고 한 거는 그 사람은 떠날 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대요. 그래 본래 자리 같은데 연연 안 하고 예. 2년 정도 또 외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중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정철 씨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대정치가라는 분들이. 자, 이게 뭐 이제 이 정도에서 이 정도가 나왔으니 또 계속하면 더 나올 거 아니야, 앞으로. 나중에 뭐 투표소 단위도 나오겠네. 참. 그리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교수들이 방학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시간이 널널하니까 이또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 사자성어로 말을 하면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 여러 입들은 막기 힘들다. 참, 오늘, 이제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한 4개 정도 다한거 맞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소장님, 저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다? 요거를 그냥 하나로 하실 겁니까? 이거는 뭐, 아니면 뭐 이거는 내 생각에는 뭐, 일단 내일 보고 있죠. 하나로 처리하고. 이거를 나중에 재방할 때 이거를 그 저기 네 개로 쪼개 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뭐. 하셔도 좋을 예, 것 같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똑같은 거 그냥 하는 것보다는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오늘은 뒤에 합본은 그냥 다음으로 미루죠. 아, 예, 그러시죠. 그게 외근과 하니까 집중력이 너무 많이 떨어질 것 예. 지금 뭐 상당히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예, 같은데요. 그렇지만 뭐더 하려면 지금 계속 시청자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더 하려면 돼야 되는데 이제 오늘 뭐 우리가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 정도로 하는데 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예, 더 하고 싶은 말은 없고요. 제가 아까 다 말했잖아요, 정치인들한테. 그럼 마무리도 되겠습니까? 예. 예.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최태림 출판인 모시고, 저희들이 2탄을 했습니다. 2탄. 2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데이터 분석 작업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의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모셔가지고, 방송 인터뷰하고, 또 분석하시는 분은 분석하시고 하지만, 시민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오늘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 명료한 그런 테이블을 잘 숙지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참 우리나라가 오늘도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어렵게 만들었던 나라고 참 괜찮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그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국내 총생산, GDP가 우리가 지금 9위입니다, 9위. 예. 우리 선대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가 더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고, 문명의 큰 흐름을 역전해가지고, 나라를 전체주의 길로 몰거나 독재의 길로 몰는 것은 정말 우리 구성원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된 그야말로 나라의 역모를 저지른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대들이
고생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생활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더 훌륭한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그게 선택이 아니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천년 만년 이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또 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또 남한께 해악을 끼치지 않고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권력을 독점하고 검찰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신여화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훨씬 더 번영된 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고 저 또한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를 틈틈이 다루고 또 분석하고 이런 것이 뭐 이런 거가 알려진 데가 사적으로 무슨 큰 무슨 영광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땅히 내가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 생명을 받고 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최태림 씨를 계속 모셔서 또 계속해서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늘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널리 널리 사양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는 그런 시민이 되어주시길 바란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